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혀 말씀 안 주시고 오셨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여자 손님이었어요. 여자 손님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작기를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갓 신받은 제자고 얼마 안 됐지만 첫 손님은 평생 기억날 것 같아요. 평생에 기억이 나고, 제가 솔직히 지금 솔직하게 얘기들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안 나요. 잘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작길 지금까지도 첫 손님이 아직까지 저의 신도님입니다. 그럼 제가 뭐 잘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저한테 빌어달라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나중에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돼도 저는 늘 애동이라 생각하는 게, 저희는 계속 평생을 이 길을 가는 동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재주는 인간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애동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갓신 받은 사람이 잘 본다는 거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서, 이제 딱 떠오르는 한 단어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들이 주벌주벌 얘가 이래서 왔다 저래서 왔는데 쟤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주벌주벌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거짓말이고 한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직업, 사업, 뭐 관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한마디만 말씀을 주시지, 그거를 듣고 영으로 풀이를 하는 거는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뭐 몇 년차 되시는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풀이를 더 잘해주시고, 애동들은 필터가 없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조금 필터가 없어요. 바로 뭐 앞에 상담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는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도 필터 없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80%가 10명 중 8명이 남자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다 틀려요. 한동안은 남자가 쭉 왔다가, 한동안은 또 어른들이 왔다가, 여자 손님들이 왔다가, 생각보다 저는 젊은 층이 많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아니면 남자분들도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편이에요. 저는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혼자 살고 혼자 여기 있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생긴 거 보세요. 누가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갑니다. 못 덤빕니다. 저한테 짓궂게 못 합니다.